안녕하세요. 유방내분비외과 이한별입니다. 저는 유방내분비외과 중에서 유방팀에 속해 있는데요. 유방 관련 질환들, 유방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주변의 친지 또는 지인 중에서 한 명쯤은 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암을 진단받고 있을 정도로 암은 아주 흔한 질병이 되었죠. 그중 유방암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인 동시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암종이기도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선진화되고 부유한 나라에서 그 빈도가 특히 높은 암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이 많았고 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모든 암종 중 표적 치료가 가장 먼저 적용이 되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 방법이 아주 잘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수술입니다. 대부분은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보조치료를 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전에 항암치료 또는 표적치료 아니면 심지어는 항호르몬치료까지도 먼저 한 이후에 수술하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2기 이상의 유방암이거나 호르몬 수용체를 발현하지 않는 유방암인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 약물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기본적으로 유방에 대한 수술과 또 전이가 될 수 있는 유방 주변의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다 전절제를 했어요. 전절제도 하고 겨드랑이 림프절도 다 제거하고 해서 상실감도 굉장히 크고 후유증도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과반수 이상에서 유방 형태를 보존해 주면서 미용적인 면도 살리고 림프절도 최소한으로만 수술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환자들의 불편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주 여러 가지 보조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표적치료, 또 항호르몬 치료, 이 네 가지 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심지어 세 가지를 적용하는 치료를 환자에 맞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긴 치료 과정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데, 그만큼 치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치료 성적은 기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침윤성 암의 크기,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몇 개에 가 있는지를 가지고 기수를 따지게 되는데요. 특히 연기에 해당하는 상피내암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7%가 넘고, 2기라 하더라도 약 93%, 3기라이면 약 한 80% 정도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생존율입니다. 뼈나 폐, 간 또는 뇌에 전이가 있는 경우 4기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50%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5년 이상 생존하실 정도로 치료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이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암검진사업과 같은 제도와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어 있는 분위기, 이와 함께 표준치료 또 혁신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 진단받고 많이 놀라시고 또 지금 많이 두려우시죠? 슬기로운 치료 과정을 거치시면 유방암을 잘 극복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유방암 치료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치료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치료 중인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과정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방내분비외과 이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